시작해서 브이로그 하더니 갑자기 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요리와 먹방을 한다고 쇼를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뭐 전신 성형을 한다고 지랄하고 있어. 채널의 색깔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방향성조차도 갈피를 잃어가고 있지만 결국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똥꼬집 매수자 엉덩입니다. 오늘은 전신 성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네, 제가 할 거예요. 일단 치킨을 간단히 먹을 거고요. 오늘은 후첨잘 반말 치킨 가지고 왔어요. 후라이드 반, 매운 양념 반이에요. 소주 반병 아래 깔려있고요. 간단히 소맥 한잔 해볼랍니다. 순살 뼈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 오늘은 편하게 먹고 싶어서 순살 주문했어요. 치킨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른 치킨을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 이 치킨들과 당분간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치킨 먹은 다음날 운동하러 가서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요. 역시 저는 희바님과 찌양님이 되기는 글렀어요. 치킨이 며칠 전부터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아이들 만났을 때도 혹시나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어 할까봐 물어봤는데 그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하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전신성형은 체중 감량과 군살 다듬기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동안 체지방이 3kg가 늘었더라고요. 고작 3kg에 왜 오버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해요. 이 고비를 우습게 넘겼다가는 3kg가 눈 깜짝할 사이에 13kg가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 체중을 위해서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뿔떼기들과 다시 친분을 쌓아보려 합니다. 평소 야채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시청하시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제가 만삭 때 72kg 정도까지 나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요. 이렇게 유튜브 할 줄 알았으면 남겨놨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식단을 하고 어떻게 체중 감량을 했나 유튜브로 많이 보기도 했고 제 멘탈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다시 동기부여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동기부여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은 워낙 몸 좋고 운동, 식단 잘하는 일반인분들이 넘쳐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는 뭐 먹고 살 뺐대, 누구는 무슨 다이어트 했대, 어디 병원에 다이어트하기 좋대 등등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근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잘 안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 며칠 하다가 요요와서 더 체중이 증가한 적은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에게 맞는 식단으로 진행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먹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편이에요. 복스럽게 먹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운동은 평소보다 양을 조금 늘렸고요. 필라테스 가지 않는 날은 근처 공원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거고요. 어차피 극단적으로 식단의 양을 줄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과일식, 채식, 자연식물식, 산미식 등 모든 식단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체중 감량을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영상 편집하면서 치킨을 보니까 군침이 돌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 애들 만들어주고 남은 유부가 있어서 유부초밥 만들었어요. 쌀 반, 현미 반, 남은 냉동반 있어서 그걸로 만들 거고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지만 기본에 충실한 유부초밥 만들 거예요. 제가 체중관리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동안 열심히 먹방과 술방을 하면서 느낀 점 간단히 이야기해볼까 해요? 해도 되죠? 그걸 원화로 얻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돈을 이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걸 판단을 어쨌든
살면서 요리와 먹방을 하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에 즐겁게 영상 만들며 요리하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음식을 아주 천천히 씹어먹고 오래 먹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삼키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옆구리와 허벅지에 인간미가 넘치게 되었고요. 목표는 3kg 감량이고요. 그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는 설탕 금지, 밀가루 금지, 술 금지, 튀김 금지, 남자 금지. 제가 즐겨 먹었던 식단이에요. 파프리카, 당근, 양파, 계란, 지단, 기타, 오이, 버섯 등 좋아하는 야채 다 썰어서 곱창기에 싸먹어요. 오래 씹어야 해서 포만감도 꽤 있어서 즐겨 먹는 식단이에요. 밀가루 금지라고 했지만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먹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요요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으면 결국 폭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먹으면 먹는 족족 살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날씬하시네요.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내가 살을 빼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누구는 밀가루, 누구는 술, 누구는 디저트. 다이어트 식단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당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에 당이 빠지면 무언가 심심하고 2% 부족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족한 것을 과일로 채워줄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당류 섭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짧게라도 촬영을 할 거예요. 몰래 치킨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럴 수 있죠. 친구가 예전에 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지? 하길래 너 밥 먹는 거 사진 찍어 보내봐봐 했더니 반찬들이 죄다 짠 반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해줬죠. 친구야,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몰래 먹으면 결과물에서 나타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해요.